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연결고리로 지목된 강모 씨 측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계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 강모 씨. 지난해 7월 미성년자들의 버닝썬 출입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측이 버닝썬의 요구에 의해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도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닝썬 관계자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보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또 유착 의혹 때문에 관할인 강남경찰서를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버닝썬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 대표인 최모 씨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은 펄쩍 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해요. 통화한 적도 없고 통화했다고. 경찰은 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 대표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강 씨 측근 이모 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보고 조직 차원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